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가 빨간불이었는데 다시 파란불로 전환이 됐고요. 하락폭은 지금 0.18포인트 정도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낙폭은 큰 상황입니다. 매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비슷한데요. 글로벌 증시 상황 자체가 여의치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수횡령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심 공판의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글로벌 시장에서 변한 것들은 없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 뭐 달러 강세, 터키 리라와 폭락, 악재들이 그동안 굉장히 줄줄이 나온 상황이고요. 강달러 같은 경우에 조금 진정이 되긴 했지만 터키 사태도 조금 진정 국면이긴 하지만 무역 분쟁 부분, 특히나 나프타 부분도 최근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흥국 리스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 많은데요. 신흥국 증시가 고점 대비 20% 정도 지금 떨어졌다. 결국 약세장 돌입했다라는 분석까지 시장에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 호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18일부터 시작된다는 부분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호재성 분명히 큰 호재긴 한데 오후 들어서 시장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 시장은 지금 운송장비 업종 특히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정도가 오르는 정도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폭은 하락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종목별 장세인데 호재에 따른 선별적 상승 혹은 보합 지금 하락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월 시장 기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지 오늘도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7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경상수지는 10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7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등이 모두 개선되며 전년 동월 대비 흑자 규모가 15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상품 수출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유가 상승으로 수입도 21개월째 증가한 가운데 상품 수지는 114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넉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진행됩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2박 3일간의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로 했고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사과는 홍로 5kg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최저 1.3배 정도, 배는 신고상품 7.5kg을 기준으로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봄철 냉해에 이어 폭염과 태풍 피해까지 겹치며 과일 공급이 줄고 또 품질이 떨어져 가격이 오르고 등급별 편차도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인력 수급도 쉽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라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지금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낙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합권 수준인데 2291.03포인트입니다. 0.74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286포인트 장 중에 저점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2298포인트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상황. 답답한 흐름 오늘도 이어지는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사고에 외국인이 팝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46억 원이나 쏟아져 나오고요. 기관이 사는데 기관은 1110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좀 사주는 모양입니다. 개인은 601억 원 소폭 매수 다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292%씩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초반에 소폭 하락이 기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대차가 오늘 오름세가 굉장히 큽니다. 4%가 넘게 올라가는데 신차가 지금 현대, 기아차가 한 차종씩 지금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주력 차종이 아반떼가 지금 신차가 나왔는데 기대 효과일까요? 4%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상승 전환을 했고요. LG화학, 네이버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지속적으로 소폭씩 계속 올라오면서 12만 6천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2.65% 올라갑니다. SK텔레콤, 보합, 신한지주, 약보합, 하지만 KB금융과 한국전력은 소폭씩 상승을 가져갑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지장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거래소 대비 큽니다. 81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5포인트 넘는 하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821포인트부터 813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온 뒤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후 들어서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205억 원 개인 순매수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이 970억 원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골고루 팝니다. 외국인도 소폭 매도 현재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론 에스케어 어제 하루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올라가고요. CJ&M 역시 24만원 회복합니다. 하지만 신라젠, 나노스, HLB 하락폭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메디톡스, 포스코캠텍, 바이로메드 모두 빠지는데 특히나 바이로메드가 3%가 넘게 빠져내려갑니다. 메디톡스도 70만원 좀 버텨주나 했는데 다시 68만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펄어비스가 0.7%,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롱티슈진이 장 초반 하락에서 다시 상승권으로 방향을 틀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에 이어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고요. 꾸준히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8만원 초반 지지받고 있고요. 카카오멜론 아직까지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제넥신, 휴젤 올라가는데 휴젤은 다사주 매입 등등 여러가지 호재가 오늘 장 끝나고 어제 저녁에 공시가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휴젤이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22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은 올라오는데요.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9월 들어서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상황은? 네, 글로벌 증시도 아무래도 좀 주초부터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셔도 유럽, 아시아, 신흥국 지역 모두 최근에 나타난 소폭의 반등폭 역시 좀 반납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요 변동성 요인 두 가지, 환율과 변동성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터키의 연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는 듯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다시 95선을 회복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터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아르헨티나는 조금 반등한 모습 다시 보이고 있고요. 유럽 역시도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유럽에 이어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아시아 지역 역시도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흔들릴지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은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예측상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뭐 언제까지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취약한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이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중국까지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무역 갈등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을 확대시키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과 10월 말씀을 주셨는데 9월과 10월에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와 환율 보고서 발표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멕시코를 제외한 캐나다, 중국, 유럽 등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9월, 10월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으나 여전히 좀 변동성은 10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 보고서 동향 역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추석 지나고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시장 쪽 보면 베트남 시장이 최근에 다시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베트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의 경우에도 900 초반까지 하락했던 BN지수가 다시 990선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다시 900 중반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신흥국과 프론티어 국가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선택적 환율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다른 취약한 신흥국 대비로는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 비중이 높은 국가이니만큼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국가들의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은 환율 요인에 흔들리는 국가들보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시도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인 바 있습니다. 터키발 혼란으로 환율과 금리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에도 경상수지 비중보다 대외부채와 외환보유고 비중을 고려한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며 베트남은 조금은 빗겨나는 듯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보다는 이제 한동안 무역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베트남 역시도 영향 완전히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 우려가 무역 갈등 우려보다 확대되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좀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좀 무역 협상들이 여러 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은 9월 추석 전후 정도까지는 적어도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매력도가 좀 타 국가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시적인 건가요? 베트남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9월에는 이제 여전히 변동성이 반복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만큼 어떤 국가가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다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으나 이제 베트남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인도. 이러한 두 국가의 경우에는 터키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와는 좀 구분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매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9월, 10월에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국가들 매력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는 베트남 또 인도와 함께 조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 시장까지 상세히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부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뭐 통계청장이 지금 교체가 됐는데 이 부분으로 굉장히 그 설전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계 동향 조사가 큰 화제가 된 건데 이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오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지표가 무엇인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일단 1963년부터 작성된 가구 소비 통계입니다. 분기랑 연간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 가구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분기별로 파악해서 이렇게 조여졌고 두 가지 용도로 작성됐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작성을 위한 가중치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이제 가중치를 1000으로 했을 때 집세가 93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계 소비 지출 전체 가계부에서 보니까 100만 원 벌었을 때 9만 3천 원을 주거비에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 데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GINI계수.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 정도를 재는 척도죠. 그래서 1이면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세상, 0이면 모든 국민이 n분의 1을 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불평등한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국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2003년부터는 전국 가계조사, 이제 농촌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조사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7년부터 이제 큰 변화를 맞았죠. 일단 17년부터 가계수지 통계가 아닌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고 또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조사가 이제 새로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그 이 통계의 숫자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한 6천 개 정도 투자 그 설문을 하던 것이 2017년에는 4천 개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올해 들어서서는 또 7천 개 정도로 늘어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5분위, 다시 말해서 소득이 가장 높은 20%의 소득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3분위 이하 중산층 밑으로 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논란이 된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통계다라고 저희가 바로 와닿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가계 동향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 통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가계부를 제출하는 식의 통계였는데 이게 좀 부담이 크죠. 이게 지난달 우리 얼마 썼는지도 모르는데 3년치 가계부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된 가구 있고 아닌 가구도 있고 그럴 텐데 문제는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돈을 좀 지불하면서 이 우리 국민들한테 데이터를 좀 주세요 하고서 통계청에서 걷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통계들이 대부분 문제가 고소득층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무기력하다라는 겁니다. 고소득층들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통계를 이게 제대로 정말 자세히 적어서 줬을 것 같지가 않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소득 분배 지표에 새로운 통계가 하나 개발됐어요. 바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인데 이게 무료 표본이 2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되게 좋은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 가계동향조사 같은 통계를 유지해야 되냐라는 그런 비판들 속에서 2017년 갑자기 조사 가구가 줄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18년 이 통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표본이 너를 띈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여러 보고서들 중에 하나인 홍빙기 박사님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6년 표본 한 7천여 개 중에서 불과 한 1600개 미만만 3년 연속 통계로서 유지될 정도로 변화가 너무 커서 이걸 지난해 대비 소득이 증가했네, 감소했네, 불평등이 심화됐네, 아니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논란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청장이 그 변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홍 박사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홍 박사님 말씀에, 홍민기 박사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고 또 일부는 예. 공감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로축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그를 취한한 소득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밀도, 얼마나 빈도가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데 1600개 정도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표본은 빨간 선, 그대로 표본이고요. 예, 점선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표본인데 보시면 고소득층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중산층 이하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걸 보면 고소득층의 통계를 조사한 것은
이번에 꽤 정확했을 것 가능성이 높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저소득층 통계들은 이번 통계가 꽤 큰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2010년 인구 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과거 표본이 작년부터 바뀌었죠. 2015년 인구 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 다시 말해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하는 그런 사회 현실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2010년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23.9%에 불과했는데 2017년 불과 7년 만에 얼마로 증가했냐면 28.6%까지 그냥 무려 7년 만에 5%포인트가 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결국 우리나라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죠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가정들도 되게 늘어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20, 30대 보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을 잘 포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비해서 표본이 두 차례 걸쳐서 크게 바뀌면서 이 설문에 대한 응답하는 분들의 어떤 답변이 조금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 튀었다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롤링 임팩트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새롭게 설문을 받거나 새롭게 이 뭐 이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좀 경직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답들이 이렇게 일관성이 좀 떨어지거나 숫자가 좀 이상한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가지고 논문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데 아무튼 앞에 첫 번째 가능성은 사회의 변화를 잘 포착했는데 사회가 크게 변했다. 이렇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이렇게 급격히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뭐 통계청이 제가 봐서 완전히 엉망진창의 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단정짓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통계청이 반박 자료를 내놨는데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도 자기들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박을 내놨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이상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네. 일단 이번에 예전에 비해서 통계가 많이 바뀌었다. 즉 이전에 우리가 애써 눈 감았거나 또는 모르고 지나쳤었던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더 공감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회가 좀 고소득층들의 소득이 급증하는 등 뭔가 경기가 좀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즉 경기는 좋아졌는데 주가도 오르고 기업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게 다 혜택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 일부만 혜택을 보는 사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문제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우리나라 고소득층들 특히 소득 상위 20% 또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면 이분들에서 늘어났던 소득들을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유도하고 그죠? 전부 다 그 돈 들고 해외 나가버리면 국내 경기 좋아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수 경기 부양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이런 분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법인세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정부 세수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늘어난 정부의 세수를 활용해서 최근 심화된 또는 불평등들이 어떻게 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적극적인 재정정책들을 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가게 그 동향 통계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